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전 GraalVM Java 11 버전과 Annotation Processor 세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JDK Path 세팅과 Annotation Processor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우선 GraalVM Java 11 버전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IntelliJ Tool을 사용하여 마이크로너 개발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GraalVM Java 11 버전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GraalVM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거나 또는 관련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도록 개발자 지원을 돕는 과정이죠. Annotation Processor. Annotation Processor 경로를 GraalVM 혹은 Maven에서 디펜던시하여 마이크로너 데이터와 JPL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I'll be back.